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요거 진행합니다. 뭐 제가 이제 그 3회 또는 4회에 걸쳐서 자, 요 책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작년 그 OX하고 이번에 좀 많이 바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뭐에 역점을 뒀냐면은 뭐 진짜 그 10년에 한번 나올 만한 좀 제가 봤을 땐 좀 아니다 싶은 그 지문들은 좀 많이 뺐어요. 왜냐면은 이제 7급에서 이제 한국사가 없어지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 뭐 이 교재나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이 국가직 구급이나 지방직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국가직 구급이나 지방직 구급은 지금 요즘에는 상당히 좀 예측 가능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찰이 조금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려운 지문들 좀 이상한 지문들 이렇게 좀 많이 걸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는 최근 5년 동안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2011년부터 9년 동안 지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동안 뭐 두 번 세 번 나온 지문들도 많지만 제가 이제 나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문들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여기에 반영돼 있다. 자, 그러면 뭐 저하고 한잔 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뭐 조금 너무 쉬운 문장이나 이런 거 조금 이제 제가 건너뛰는 것도 가끔 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거기 6쪽 보시겠습니다. 6쪽 선사시대의 전개. 자, 여러분 선사시대의 전개. 자, 여러분 저하고 이제 3번 지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지문. 자, 단양 수양계에서 발견된 아이의 뼈를 흥수아이라고 부른다. 자, 요거 이제 뭐 여기는 지금 출전이 한 번밖에 없지만 두 번 세 번 장난친 사례가 있습니다. 청원 두루봉 동굴이죠. 자, 여러분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어린아이 인골 유적을 뭐라고 한다? 흥수아이라고 한다. 뭐 요런 거는 이제 아주 좋은 고급 말장난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지문. 자,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뭐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갑니다. 제천 전말동굴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새긴 털 코뿌리 뼈가 발견되었다. 자, 요 지문, 자, 요 지문 뭐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사람 얼굴을 새긴 자, 동물의 뼈가 발견되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은 보통 이제 구석기 유적지에서 뭐가 발견됐냐 이런 거 물은 사례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일일이 다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꼭 알아줘야 되는 것은 3번과 4번과 5번이다. 알겠죠? 3번, 4번, 5번은 확실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6번, 7번 지문. 자, 이 6번, 7번 지문이 이게 좀 골치 아픈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6번 지문은 이게 경강까지 포함해서 3번 기출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국가직, 지방직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좀 봐준 수밖에 없습니다. 7번 지문은 솔직히 좀 생소하지만 자, 여러분 6번 지문 보이죠? 구석기 중기에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인 격지들을 가지고 잔손질해서 석기를 만들었었다. 자, 여러분 이 6번 지문 조금 아직도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씩 기출에 반복됐으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새키를 해놓고 좀 봐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지문. 자, 후기 구석기 시대가 되면 뭐 간접대기나 눌러대기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간접대기나 눌러대기와 같은 방식으로 자, 여러분 새키랍니다. 돌날격지. 이 돌날격지를 만들어 쓰는 데까지 이르렀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6번과 7번 지문은 어디서 보긴 봤는데 조금 생소하다. 아, 이거는 내가 다시 나와도 내가 좀 생소할 것 같다.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주 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 지문 아주 중요하죠. 승뱃지르개는 구석기 후기에 사용되었는데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승뱃지르개 하면은 뭐라고? 후기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9번은 제가 그냥 스킵을 좀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지문 갑니다. 자, 이런 거 중요하죠. 이제 구석기 시대는 원래 이제 뗀석기가 처음에는 하나의 뗀석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됐죠. 그러다가 이제 구석기 시대가 이제 점점
흐르면서 이제 뗀석기가 이제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할을 하냐? 이제 뭐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이런 거는 이제 뭡니까? 사냥용이죠. 그다음 이제 긁게 밀게 자르게 이런 건 뭡니까? 이건 조리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10번 지문은 자, 실제로 경관에 나온 지문 그대로를 지금 끌고 놓은 겁니다. 자르게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르게. 알겠죠? 주먹도끼 찢게 찌르게. 요거는 사냥용이고 긁게 밀게 자르게. 요건 이제 조리용이다. 자, 그런데 이걸 처음 낸 거냐? 아니에요. 한두 번 더 낸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11번 지문 갑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먹도끼,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날도끼, 민무늬토끼 등의 도구를 사용했다. 뭐 사실 여러분, 가로날도끼라고 하는 것은 뭐 몰라도 되는 단어죠. 그냥 여러분들 낚으려고 던져준 거고요. 자, 민무늬토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자, 민무늬토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구석기 시대는 토끼 문화가 아직 없습니다. 자, 민무늬토끼는 청동기 시대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국가직 9급에 나온 지문인데 구석기 시대는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흙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좀 애매하죠? 자, 어쨌든 100% 확실한 것은 영혼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원시 신앙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100번 양보하더라도 자, 12번에 영혼 구석기 시대에 영혼 숭배 사상이 있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하고는 배치되는 얘기죠.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3번, 14번. 뭐 거의 중학교 수준이니까 좀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자, 반달돌칼, 박기날도끼, 홈자기. 이런 건 자, 석기지만, 돌로 만들어진 석기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런 석기들이 사용된 것은 청동기 시대죠. 맞습니까?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지문입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기원과 연결시키는, 자, 뭐가 있었다?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원시 신앙이 있었다. 맞죠? 자, 여러분. 우리 지금 뭐 이 수업에서 뭐 이렇게 대단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거. 한국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지금 똥개 훈련 중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솔직히 이제 한국사 내공이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이거 뭐 혼자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거 해도 솔직히 20개 지문 중에서 하나 정도 약간 아리까리게 할까 말까 하죠. 근데 한국사 공부 시작한 지 한 3개월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효과가 제일 좋은 겁니다. 똥개 훈련. 익숙해지는 거죠. 계속합니다. 자, 17번 지문. 요거 앞대가리를 뭐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청동기 시대로 고치면 되겠죠. 맞죠? 신석기 시대는 아직은 변홍사가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여전히 반농사가 중심이지만 일부 저습지에서 변홍사를 지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주 흐남리, 부여 송국리 이런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탄압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여러분, 제주 고산리 유적, 되게 유명한 유적지입니다. 신석기 시대 유적지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을 알라고 하는 게 딱 5개밖에 없습니다. 그 5개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알겠죠? 제주도 고산리 유적.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뭐 양양 지경리, 뭐 울산 신암리, 내가 솔직히 이런 거 애우라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석기 유적지 중에서 이름 들어서 알 정도는 딱 5개 말씀드렸습니다. 봉산 집탐리, 서울 암사동, 양양 오산리, 부산 동삼동, 그 다음에 제주 고산리. 제가 딱 5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제주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시대인데 옆에 있는 명도전, 발량전 이런 중국 화폐들이 발견되었다? 철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전형적으로 앞대가리와 뒷꼬랑지가 지금 장난친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 지문.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아주 유명한 지문입니다. 부산 동삼동 폐총유적에서는 조개껍데기 가면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아마도 신의 얼굴을 형상화한 것이다. 신석기인들의 어떤 예술관념, 종교관념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전진합니다. 자, 20번 지문 참 매력적이죠. 여러분, 지상가옥,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가옥 언제 등장합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에 등장합니다. 맞죠? 근데 자, 부산 동삼동 폐총유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야, 웬만하면 뭐 정답 가리든 말든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21번 지문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자리, 움집터가 신석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하고 다르죠? 지금 여기 있는 설명이 있죠? 자, 주거용 외에도 창고, 작업장, 집회소, 공공의식의 장소 등의 다양한 집자리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이거 신석기 시대의 모습입니까? 청동기 시대의 모습입니까? 청동기 시대의 모습이죠. 오케이, 바리? 자, 여러분 넘어갑니다. 자, 22번 지문. 자, 계속 나오죠? 환호와 목책. 자, 여러분, 환호나 목책이 등장하는 건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언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3번. 신석기 시대의 집터는 대개 움집자리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방형이고 움집의 중앙에 화덕이 위치하고 있다. 그렇죠? 아주 자주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자, 24번 어떻습니까? 막 신석기 청동기 막 섞어놨죠.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되었다.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건 신석기 시대 집터인 움집이 맞아요. 그런데 나머지 설명 있죠. 점차 지상가옥으로 직사각형 모양의 집터. 또 이건 또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 움집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장 안에다가 막 섞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철자형 집터, 엿자형 집터. 자, 이거 뭡니까? 철기시대, 오늘날의 강원도 지역에 존재했던 동해라고 하는 나라의 집자리 유적입니다. 알겠죠? 춘천 율문리 철자형 집터는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이건 철기시대 존재했던 동해라고 하는 나라의 집자리 유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6번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27번. 자, 여러분, 널무덤, 동무덤. 철기시대죠. 자, 그 다음에 청동기시대는 뭐라고?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선생님, 신석기시대는 없어. 알겠죠? 구석기나 신석기시대는 무덤 양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어. 근데 청동기시대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철기시대는 널무덤과 동무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28번 스킵하겠습니다. 29번 보세요. 서울 암사동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납작한 평절을 특징으로 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평저형 그 빗살무늬 토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에 거의 95%는 다 어떻게 생겼어? 끝이 뾰족한 첨저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물론 자, 동해안 일대에서 바닥이 약간 납작한 형태의 빗살무늬 토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자, 보통은 뭐라고? 평저가 아니라 첨저형이다. 끝이 뾰족한 형태다. 됐죠?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울주 시남리, 솔직히 제가 애우라고 하는 유적지 아닙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양양 오산리 가지고 판단할 수 있죠. 자, 양양 오산리는 신석기 시대 아주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검은 간토기는 뭐야? 붉은 간토기는 청동기, 검은 간토기는 철기 시대. 오케이, 말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1번 지문. 자, 여러분, 이거 지금 5년 만에 다시 나온 겁니다. 2015년 국가직 구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양양 오산리에서 발견된, 양양 오산리 신석기 유적지에서 발견된 흑요석은 원산지가 백두산이에요. 그 다음 부산 동삼동에서 발견된 자 흑요석은 이건 규슈 나가사키입니다. 원산지가. 이건 뭘 보여준다? 신석기 시대 이미 상당히 원거리 교역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알겠죠? 자, 여러분 신석기 시대 이미 상당히 이제 원거리 교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자, 이겁니다.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32번. 자, 아까 말씀 또 드렸죠? 신석기 시대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영혼 숭배, 조상 숭배, 영혼 불멸 이런 자, 종교관념이 아주 초보적인 종교관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원시 신앙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 주는 존재인 무당과 무당의 그 주술을 믿는 이 원시 신앙이 바로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33번 지문.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이런 말장난 시험 치러 가서 문제 풀다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이게 바로 토테미즘이 아니라 애니미즘이죠. 애니미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 거 봐주시면 되겠고요. 34번 지문 보세요. 자, 여러분 34번 지문은 두 군데가 틀렸어요. 실제로 농포동 유적에서는 자, 흙으로 빚은 여성의 조각품이, 머리가 없는 여성 조각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신석기 시대는 자, 여성의 역할이 자, 상당히 중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가부장제 사회로 넘어간 건 언제라고 알고 있습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34번 문장은 뭔가 좀 어색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잡자면 제가 말씀드린 그건데 뭔가 좀 어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5번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제가 여러분 안중에서 스킵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6번 지문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원 다월이 유적은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철기 시대죠. 자, 철기 시대 유적인 창원 다월이 유적에서는 문자를 적는 부시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한반도 남부에 자, 여러분 뭐라고? 지배층은 이미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시 되겠습니다. 37번, 8번, 9번 스킵합니다. 40번 보세요. 자, 여러분 몸체에 덧띠를 붙인 덧무늬 토기가 제작되었다. 자, 여러분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1번.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야들아, 자, 상식적으로 간돌검이라고 그러면 뭐야? 간석기지.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간돌검은 뭐라고?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거야. 자,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신석기 시대도 간돌검을 썼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이걸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 발굴이 안 돼 있어. 자,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내는 거야? 청동기 시대에는 자, 이런 뭐라고 날카롭고 뾰족한 간돌검을 사용하였다. 이건 팩트잖아. 신석기 시대에 이걸 썼는지 안 썼는지는 썼을 것 같은데 이걸 입증할 만한 유물 자료가 없어. 중국은 사용했는데 우리는 그걸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없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라고. 자, 여러분 이것도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청동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게 재료도 흔하지 않고 귀하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청동기로 뭘 만들었었다고? 이걸로 뭘 만들었었어?
자, 이런 뭐라고? 무기, 칼이나 창.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거울. 그 다음 이제 방울. 장신구지. 이런 걸 만들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농기구나 공구는 뭘 사용했다는 거야? 여전히 뭡니까? 석기, 나무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그거하고 또 일치하잖아. 자, 여러분,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 여전히 뭡니까? 일상생활이나 많은 부분에서 자, 청동기인들은 여전히 뭘 쓰고 있다? 간석기를 여전히 쓰고 있다. 간돌검이라고 하는 것도, 자, 간돌검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발견된 것은 청동기 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41번이 여러분들이, 오,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2번도 마찬가지죠. 반달 돌칼이나 구멍 뚫린 돌자기, 홈자기, 알겠죠? 바퀴날 도끼, 이런 거 전부 어느 시대에 사용된 거라고? 전부 청동기 시대에 사용된 거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자, 43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고요. 그 다음에 44번 한번 보세요.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보습이 쟁기로 사용되어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졌다. 맞아, 틀려? 틀렸지. 자, 여러분, 청동제 농기구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보습은, 자, 이건 뭡니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5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장선상이죠. 청동기 시대에 이미 자, 여주 흔암리나 부여 송국리에서 타나미가 발견된다는 점을 봤을 때 청동기 시대에 이미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6번 갑니다. 청동기 시대 후기가 되면 자, 비파형 동검은 점차 세형 동검으로 자, 그 다음에 거치무늬 거울은 점차 잔무늬 거울로 바뀌어갔다. 맞죠? 자, 여러분 이때 세형 동검은 어떻게 됐다고요? 무기라고, 그러니까 무기의 성격보다는 위신제, 의기화되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7번, 뭐 48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문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9번 갑니다.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이나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바위 그림을 남겼는데 이 바위 그림이 지금 현재 세 개가 있죠. 자, 울주 반구대 안각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울주 천전리 안각화가 있고 고령 장길이 안각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50번 지문 보세요. 울주 반구대에는 사각형 또는 방패 모양의 그림이 주로 새겨져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자, 울주 반구대 안각화는 뭐라고? 사슴과 고래, 그 다음에 이를 사냥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사각형, 동심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이상한 기하학적 무늬, 이건 뭡니까? 이건 울주 천전이 양각화나 고령의 장길이 양각화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0번은 제가 왜 심화 딱지를 붙여놨냐면은 자 요건 뭡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고 공부 조금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이 아니면 요건 쉽게 판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 갑니다. 1번. 단군 신화가 기록된 책으로는 동국이상국집, 제왕웅기,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동국이상국집은 빼야 되죠. 빼야 됩니다. 여기는 단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요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이 자, 중국의 요인금이 제의하고 있던 시절에 건국하였다고 한다. 맞는 얘기죠. 기록은 그렇습니다. 기록은.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련이 삼국유사에서 왜 이런 표현을 넣었을까요? 자, 우리 역사가 중국만큼이나 유구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단 말이야. 여고동시라고 해서 자, 여러분 중국의 요인금이 제의하고 있을 때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하고 조선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솔직히 이련이
아마도 가공한 그 표현일 겁니다. 우리 역사가 중국만큼이나 유구하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넣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뭐 3번 스킵하겠습니다. 4번 잘 보세요. 4번 이게 왜 틀렸을까요? 자, 일단 고조선을 건국한 집단은 단군신화에 의하면 자기 집단의 어떤 기원을 어디에서? 천손족 신앙, 하늘에서 찾고 있죠. 자, 그래도 이제 웅녀랑 결합을 했으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또 고문도 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호랑이는 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4번 같은 문제를 치사반사하지만 실제로 기출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자, 5번 이거 우리 굉장히 익숙한 5번하고 7번이 연결되는 거죠. 자, 기원전 7세기경에 자, 여러분 뭐라고? 중국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 관자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자, 고조선이 자, 여러분 제나라와 교육한 사실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6번. 조선시대 역사서 16세기 중종 때 유희령이 편찬한 표제 음주 동국 사례에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있다. 자,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표제 음주 동국 사례학이 자, 서거정의 동국 통감을 축약해서 편찬한 책이거든. 당연히 서거정의 동국 통감은 어떻습니까?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 축약한 책이니까 여기도 당연히 단군 조선에 관한 기록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6번 지문은 솔직히 좀 어려운 지문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8번 스킵하고요. 9번 보세요. 자, 여러분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뭐가 있어요? 일단 비파형 동검 북방식고인돌이죠. 비파형 동검하고 탁자식고인돌입니다. 근데 넓게 보면 뭐도 포함시킬 수 있다? 미속리식 토기. 거치무늬 거울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주는 건 크게 두 개. 북방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자,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뭐도 포함시킬 수 있다? 거치무늬 거울, 자, 그 다음 미속리식 토기도 포함시킬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자, 맞죠? 자, 여러분 위만조선 성립 이전의 기원전 3세기 4세기경에 고조선의 사정을 전하는 자, 문헌, 위략이나 자, 그다음에 한서 자, 또는 뭡니까? 사기 등의 문헌에 따르면 자, 이런 뭐라고? 3세기 후반에 자, 부왕이 죽자 그의 아들 준이 왕위를 세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됐죠? 3세기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자, 여러분 어떤 기록이 나온다고요? 고조선의 조선의 제후 부가 죽자 그 아들 준이 왕위를 세습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케이 말해. 자, 여러분 자, 잘 알고 있는 거 맞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자, 올해 법원직에 나온 유명한 지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원전 3세기경에 고조선의 통치 체제가 정비되는데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이 누굴까? 아마도 이 상은 자, 이런 뭐라고? 고조선의 왕 밑에서 정치를 총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상, 재상 역할을 했던 거 아닐까? 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갑니다. 12번.